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나가시는 거예요? 예, 비가 와도 내가 할 일은 해야죠. 그러다 보니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. 여기도 없을 것 같다. 지난 20여 년을 재활용품을 수거해 생활해온 홍임 씨. 그 중에서도 주로 빈캔이나 병을 위주로 수거하는데요. 거기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캔이요. 폐지는 60원씩, 70원씩이지만 700원씩이야. 키로에. 그래서 캔은 마다리 푸드를 한푼 갖다 주면 2만 5천 원 줘. 15만 원도 벌 때도 있고. 25만 원도 벌 때도 있고, 대중음식 내가 죽기 달린 거니까. 하지만 지난해부턴 이마저도 쉽지 않아졌는데요. 없을 것 같네. 뭐야. 오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. 식당마다 다 죽는 소리 하니까 캔도 못 주세요. 코로나로 거리에 사람이 줄면서 고철량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. 막 이렇게 줍다가 못 줍고 하면 짜증도 나고 뭐 길에서도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어요. 남한테 손바닥 안 벌리고 살라니까. 다른 거는 하실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이거 안 하려고 식당도 다녔는데 오다가 무조건 있으면 주소죠. 습관이 더럽게 되면 오다가도 그냥 깜통 있으면 주워진다는 거.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래요? 예, 예.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지. 다 같이 먹고 살라고. 이 사람도 먹고 저 사람도 먹고 즐겁게 하다가 살면 되는 거예요. 그냥 즐겁게 살라고 그러는 거지 뭐. 나눠 먹기도 하고 혼자 먹는 건 없어요 거의. 다 나눠 먹는 거지.